안녕하세요. 오늘은 윌리엄 골딩의 데뷔작인 로드 오브 더 플라이스 1954년 작품,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파리 대왕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책을 간략히 등장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적이 책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고 집에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잘 읽으려고 몇번 했었는데 읽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화로도 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왜 암울하게 섬에서 난파돼서 서로 죽이려고 할까? 좀 약간 안 좋은, 약간 따분하다는 느낌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학생들하고 같이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의 의미, 그리고 이 책이 왜 그렇게 유명한 책인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등장인물 소개를 해드리자면 라이프라는 소년이 등장해요. Tall, fair-skinned, blonde hair, very athletic, natural leader, although not that good leader, as many of his decisions are questionable. He's middle class, father, a naval officer, elected leader, but not forceful enough to maintain position. 네, 키가 크고 약간 마른 금발의 소년 랄프는 약간 운동을 잘할 것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중산층 소년으로서 아빠는 해군이시고, 그리고 강하게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밀어붙여서 리더가 됐다기보다는 처음에 컹크라는 소라 기둥 같은 거를 발견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소리를 내서 아이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 랄프가 리더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랄프가 리더로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컹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그냥 어떻게 할까 했는데 픽이라는 약간 옆에 있었던 뚱뚱한 소년이 이거를 소리를 내서 아이들을 부르는 회의 소집용으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픽이는 랄프를 서포트하는 그런 좀 뭔가 생각을 갖고 있는 전략가처럼 나옵니다. 랄프는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질서와 문명 안에서 아이들을 이끌고 싶어 하지만 아이들은 사냥을 하면서 좀더 강한 리더십, 좀더 약간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 같은 잭에게 조금 더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잭이에요. 그래서 잭은 강하고 또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캐릭터입니다. The strong-willed, egomaniacal Jack is the novel's primary representative of the instinct of savagery, violence, and the desire for power. In short, the antithesis of Ralph. 랄프와 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He's furious when he loses the election to Ralph and continually pushes the boundaries of his subordinate role in the group. 자기가 처음에 리더가 되고 싶었는데 랄프한테 그 자리를 뺏겨서 좀 화가 난 상태에서 원래 잭은 합창단의 리더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서 사냥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냥을 하면서 얼굴에 야만인처럼 페인팅을 하고 점점 더 사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야만적이 되면서 그 야만성과 그 약간은 폭력적인 느낌으로 더욱 조직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랄프와 피기와 사이먼을 제외하고 아이들의 그룹은 이제 점점 더 잭의 분위기, 잭의 리더십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인물은 사이먼이에요. 사이먼은 랄프와 잭과는 좀 전혀 다른 절대적인 선을 상징합니다. Simon in some ways the only naturally good character on the island behaves kindly toward the younger boys and is willing to work for the good of their community.
랄프가 상징하는 문명, 그리고 잭이 상징하는 야만, 이런 양극단에 있는 인물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절대적인 선, 그리고 영적인 인간의 어떤 선, 자연과 깊이 연관된 그런 자신만의 길을,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문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을 포기하고 좀더 야만적으로, 동물처럼 막 점점 야만적으로 갈 때, 그는 절대적인 선을 상징하는 캐릭터로서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조직을 좋게 이끌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깊은 교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드 오브 더 플라이스라고 불리는 돼지머리, 그 안에 있는 어떤 악과 이렇게 교감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피기인데요. 피기는 처음부터 이제 랄프의 참모처럼 등장을 합니다. 피기 랄프스 루테넌트, 인텔렉츄얼 보이. 네, 약간은 지적인 이미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기가 좀 참신하게 혁신을 이끄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피기는 과학과 문명, 그런 것들, 이성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Piggy represent the scientific rational side of civilization. 그리고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이 안경은 문명을 상징하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아스마라는 천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보호받아야 할 그런 인물로 보여지고요. Piggy는 이성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가장 냉철히 직시하는 그런 참모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저라는 이제 잭의 참모인데요. 잭스 루테넌트인데 잔인한,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좀 잔인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피기를 죽게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여섯 번째 샘앤 에릭이라는 이제 쌍둥이가 나오는데, 랄프와 가까이 지냈던 쌍둥이인데요. 둘은 항상 같이 다녀서 하나의 존재처럼 샘앤 에릭이라고 그냥 같이 불리고요. 익명의 대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설 마지막에 잭의 음모와 조작으로 희생양이 됩니다. 네, 오늘 인물 소개를 간단히 드렸는데요. 같이 원서 로드 오브 더 플라이스를 같이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장면을 같이 읽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책을 원서를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셨다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